안녕하세요. 오늘은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3 때 반장을 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이 생각나죠.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본 경험이나 있으시죠? 그때 어떤 생각으로 반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어떤 새로운 기운이 동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뭐 올해는 돈을 많이 뭐 벌어야 되겠다, 또는 뭐 명예로운 일을 하겠다, 또는 뭐 봉사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은 뭐 그런 희망을 갖겠죠. 학생이라면 물론 당연히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는 다른 해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먹지 않다가 특정한 해에 엄마 나 반장 해보고 싶어, 또는 뭐 반장 아니라 부반장 해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뜬금없이 반장을 해보고 싶다, 무슨 회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동했기 때문에 그런 그 직책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중3, 고3 12년인데요. 12년 동안에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반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다 반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정 반의 경우를 봤을 때 지원자, 반장 후보자가 많으면 당연히 투표를 통해서 반장을 선출하고,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무투표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지원자가 한 명이어서 무투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반에서 반장을 지원한 학생은 그해 에너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는 여러 명이 후보자로 등록이 돼서 투표를 통해서 반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반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학급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반장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반장 오라 그래라, 뭐 청소가 안 되어도 뭐 반장한테 얘기하고, 아무튼 거의 많은 거를 반장에게 어떤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크 구성원 25명이면 25명에게 각각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거죠. 저도 반장에게 어떤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직책,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직책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학급에 반장이 임명되면 뭐 반장에게 어떤 일을 특별하게 시킨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시킨다거나 제가 해버리거나 그러지, 반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좀 무거운데 거기다가 이런저런 직책을 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반장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오늘의 주제가 고3 때 반장을 하라 그랬는데요. 이왕에 반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해본다고 하면, 뭐, 다른 학년 때보다는 고3 때 반장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3 때 반장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학생에게는, 그 해에 그럴 만한 에너지가 생겼다, 또는 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면서 사적이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민년이다. 그 올해 이민년이면 이 이민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민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민년은 개인의 시간으로 쓰일 때는 사적인 시간이기도 하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민년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48글자에 이민년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동시에 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민년이 그 개인에게 맞으면 여러 가지 조화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민년이 그 개인에게 안 좋으면 또안 좋은 일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 명의 반장 또는 회장을 통해서 그 해의 기운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졌기에 반장이나 회장을 했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이모년 병오월 병자일 갑오시 이렇게 생긴 사주입니다. 이 학생을 보면 일단 화기가 많고, 그죠? 화기, 병화, 오화. 또, 지지에 또 오화. 그 다음에 자수와 임수, 갑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에너지가 어떤가? 를또 보겠습니다. 일단 인오술 삼합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해자 축이 겁재살이니까요. 임수와 자수가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에 겁살과 재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주의 공통으로 드러난 것이 집중 에너지죠. 그런데 오중정화 기토 또 정화, 기토, 또 임수, 여기 또 시에 또 정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임정기 조합이 구성돼서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화와 임수 이렇게 되게 되면 좌우충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명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에너지를 넓게 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임갑병의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5월에 필요한 것이 개수가 아니라 임수죠. 5월에
임수가 올해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응축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개수보다는 임수가 더 필요한데 올해 임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공이 좋고 또 병화가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과 시공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두뇌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뭐 수능 등급이 딱 봐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 가지 천간으로 봤을 때 아쉬운 글자가 있죠. 병화, 병화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지의 오화도 있고요. 화기가 이렇게 많은데 화기가 쓰임이 있으려면 당연히 금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기라고 해도 경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화의 화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금이다 하면 병화보다는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천간의 병화가 가치가 있으려면 지금 현재는 병병인데 글자는 있는데 할 일이 없죠. 병화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열매 부피를 키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원국에 사주 원국에는 경금이 전혀 없죠. 금기가 전혀 없죠. 그런데 경자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경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경자년을 보게 되면 드디어 경자년에 병화의 쓰임이 드디어 생겼죠.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해를 고3 때 만난 것이죠. 당연히 입학 성적도 좋았고요. 이 학생은 고3 때 반장을 했고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과에 진학을 했을까요? 네, 지금 화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화기의 쓰임을 얻으려면 당연히 경금이 필요하겠죠. 네, 이 학생은 수능 성적도 아주 좋아서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에너지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오화가 필요한 것이 금기운인데 치과대학 또는 뭐 그렇지 않으면 공대 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으나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의료 계통을 더 생각을 하고 나름 또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마는 해 중에서 하필이면 경자년에 반장을 했다. 또 경자년에 성적이 좋았다. 어제도 강의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뭐 대운이 되든 아니면 세운이 되든 이렇게 된다면 이 개인에게는 행운이죠. 그러면 경자년이 22년이니까요, 올해 2020년에 모든 사람에게 경제라고 하는 에너지가 주어졌는데 이 학생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글자가 그 해왔기 때문에
반장을 했고 또 치과대학에 합격을 했죠. 그러면 그 학생이 그 해에 반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그 학생에게 동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 예, 두 번째 사주는요. 개미년 신유월 경인일 정축시 이렇게 구성된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신축년에, 그러니까 신축년은 이제 작년이죠. 신축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구조를 보면 경인일주로 태어났는데 신유월주에 또 금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자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주죠. 그런데 작년에 신축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그 학급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힘이 친구들에 의해서 더 커진 거죠.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었다면 어떤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다른 기운도 종합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더 얻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면 뭐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 학생의 공부 에너지를 봐보면 역시 해묘미 삼합이기 때문에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신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학생이니까요. 겁재살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25번째 강의를 하면서 공부 잘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사주 타입을 얘기했는데, 평범한 사주보다는 겁살과 재살. 이게 1등급을 하나라도 얻은 학생들에게 거의 공통으로 있는 걸로 보아서, 뭔가 머리 회전이 보통 학생과 다른, 삼합을 벗어난 뭔가 다른 관점에서 학습하는, 그게 저도 지금 계속 이 강의를 올리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겁재살. 두 번째, 인미라고 하는 글자 구조가 보이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한,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미나 뭐 사술이나 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적으로 머리를 쓴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인목이 일단 미토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너지 방향으로 보면. 결국 이 학생도 수능 등급으로 보면 3, 1, 2, 예, 이런 등급이 나왔고, 아까 1번의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도 물론 좋았고요. 수능은 1, 2, 1 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학생은 신축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천간구조에서 보다시피 경신유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신축년에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추가되어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왜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과 내용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자신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빼는 노력을 해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자기 쪽으로 확실히 기우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국어 성적이 향상을 보이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네,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는, 예, 갑신년, 병인 월, 경진 일, 신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 사주 구조를 보면 병인 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인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숙인데요. 얼른 보면 숙이가 잘안 보이죠. 그런데 신중 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월에 인목의 수위를 조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민년이죠. 다행히 인목에다가 임수라는 수기를 공급하니까 그야말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좋은 여건이 되었죠.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슨 사주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민년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를 안 상태도 아니었겠지만, 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뭐 반장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투표를 통해서 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에게 올해 에너지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인 올해 물이 필요한데 신중 임수가 약간 공급을 했지만 올해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임병인 이렇게 돼서 임갑병 그런 삼자 조합이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나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막 결과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주는 신사년
개사월 정해일 경술시 이런 구조의 학생입니다. 예,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요. 여학생이기 때문에 대운이 갑오 을미 이렇게 흘러서 고등학교 때 을미 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2 때는 무술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개사월이기 때문에 4월에 맞게 개수가 천간에 있어서 분산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무술년, 을미대운 무술년이죠. 그러면 얼른 눈에 보이는 삼자 조합이 있죠. 네. 계수, 을목, 무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을계무 삼자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해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 또 다른 대운도 있었을 텐데, 그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을미운, 무술년, 개사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을계무 조합이 이루어져서, 고2 때 학생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무술년이었지만 이 학생에게는 대운과 조합이 돼서 을계무 삼자 조합을 이루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해 학업 성적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학생이 반장이 되었다. 그럼 이거를 명예로 생각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글쎄요. 병화를 기준으로 경자를 보면 이거를 제가 들어왔다. 또는 뭐 자수를 생각한다면 관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거보다는 쓸모없이 그냥 있었던 병화가 경금을 만나가지고 쓸모있는 글자로 변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의 경우에도 그냥 뭐 신축년이 와가지고 비겁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반장이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또 투표에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또세 번째 경우는 경진 1인데 이민년을 대입하면 그럼 뭐 식상인데 어떻게 반장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적죠. 인월에 수기가 필요한데 수기가 공급되어서 삼자조합도 이루고 뭔가 글자가 쓰임이 있는, 또 4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해일인데 무술련 생각하면 그냥 식상 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운과 결합해서 좋은 삼자조합이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뭐 관이 와가지고 반장이 되거나 뭐 인수가 와서 무슨 문서를 잡아와서 반장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혹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 반장을 해서 명예를 얻었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 해의 기운이 공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좋은 에너지가 투영이 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덟 글자가 여러 가지로 조화를 이루고 글자의 쓰임이 더 발현되기 때문에 반장도 하고 성적도 좋고 이런 것이지 단순하게 십신으로만 뭐 명예를 얻었다 무슨 뭐 문서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고3 때 반장을 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자녀분이 있다면, 또 주변에 학생이 있다면, 만약에 반장을 할 생각을 하려거든, 다른 해보다도 고3 때 반장을 하라. 설령 무투표 당선이 돼도 그해그 기운이 있다는 거고, 투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을 경쟁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해의 에너지가 그 학생에게 기운이 돋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반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의 에너지가 그 개인에게 맞다면 학업 성취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고3 때 반장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